해서 이제 할게요. 그러면은 4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고전적 세태론 이제 비판 나옵니다. 비판. 자 고전적 세속화론을 한마디로 세속화론 정의 말고 정의는 아까 했으니까 종교가 사회 속에서 그 영향력을 점차 상실해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영향력이냐 아니냐 이게 논쟁적이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것만 상실되는 거냐 이게 이제 논쟁이 있어요. 개인적인 것만 상실된다 라고 보는 학자들 이런 사사와 이론을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근대성 혹은 근대화 과정과 세속화 과정을 동일한 걸로 봐요. 고전적인 세속화 이론에서는 이게 종교 쇠퇴론이라고 합니다. 네, 계몽주의에서 얘기했던 종교 쇠퇴론은 근대화가 되면 될수록 종교가 쇠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화가 되면 될수록 세속화가 되고 세속화가 될수록 종교가 쇠퇴한다. 그리고 이것을 탈기독교와 동일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아시겠지만 그냥 기독교 경험밖에 없으니까 네,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경험이 유창하니까 그런 건데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예, 하여튼 뭐 한국의 케이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종교와 시민문화라는 연구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학자가 걔네들이 상습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런 거야.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종교가 다양한데 막 종교도 부흥하고 막 근데 싸우질 않냐.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지 않냐. 평화롭냐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다양한 종교, 다원화된 종교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최근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최근에 그렇게 최근이라고 봐야 그것도 되게 오래된 거지만 베스트 팔렌 체제 그때 오래된 거지만 어쨌든 그 다종교적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구는 한국은 아니 아시아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종교적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되고 관리되고 서로 관용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관용을 배우진 않았어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건 하나의 정치 철학적으로 관용을 얘기하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체화된 형태로, 그냥 속속의 형태로, 그냥 자기 안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아마 종교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충돌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논쟁적인데,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맨날 그런 거 물어봅니다. 한국의 사회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저기, 네. 금방 말씀하신 동아시아나 아시아적인 네. 그런 특성이 네. 다 종교화된 그런 특징이 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그 종교가 있긴 있었지만, 네.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그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제 사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걸 접근했지. 맞습니다. 이게 이데올로기화 돼서 접근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다종교화 됐다, 이 아시아적인 그런 특징이, 이제 한국도 이제 이미 이 서구보다는 이미 다 종교화 됐다는 그런 입장은 상당히 그 근거가 좀 모호하지 않나. 네.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모든 개념 다 처음부터 의문시를 해야 돼요. 종교 이게 뭐냐면 종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종교를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전통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걸 종교로 사실 종교 아닌 방식으로 뭔가 사상들이 있었던 거죠. 다양한 사상들이 서구적 종교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화되면서 아시아도 근대화되면서 종교라는 개념이 서구적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적 종교 개념으로 들어온 거죠. 그 이제 선교적 종교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종교를 이제 하나의 그 뭔가 이렇게 사상을 전파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서구적 종교 개념이야. 제국주의와 연동되어 있는 건데, 서구적 종교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막 더 이제 이걸 우리가 이거를 막 배타적인 종교성으로 서로 인식하게 되어가지고, 좀 다르게 이제 선이 그어지게 되는, 하나의 우리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오늘날 그냥 종교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좀 애매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종교로 보냐 아니냐의 차이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구조적 세속화론의 비판 보시면, 그래서 하여튼 이 근대화 세속화를 동일한 걸 보고 탈기독교화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 단선적인 이제 진보사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 고전적 세속화론이라는 건 결국 서유럽 모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판은. 유럽 얘기지 무슨 뭐,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유럽도 여전히, 종교성이 강하다.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이 뭘, 종교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종교성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종교나 종교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적인 뭐 가톨릭 이런 걸로만 종교성을 규정하잖아요. 종교를 규정하면은 종교성이 쇠퇴한 걸로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게 이제 약간 문화신학적인 문이에요. 약간 우리 속에, 뭐, 칼빈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사람 종교 속에 종교적 씨앗이 숨겨져 있다, 신성 속에. 뭐 그런 얘기 하듯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욕구 자체, 욕망 자체는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이슬람이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종교 자체가, 종교성 자체가 문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걸 이제 문화 종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신없는 사회라는 책을 두고 왔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명시적으로 종교를, 그러니까 그 제도 기반으로 종교가 있지만, 북유럽의 사회잖아요. 제도적으로 종교가 있지만, 종교를 믿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막, 죽을 때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종교가 없어도, 그리고 보통 종교는 죽음과 관련해서, 막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 종교성을 기각하는, 그러니까, 세속화론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오히려 보면 이 안에 종교성이 있다. 문화 종교가 된 거다. 종교가 문화적인 것이 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유럽에서, 유럽 사회를 얘기할 때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가 내재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애초에 종교와 세속의 분리는 없었다. 그런 분리는 허구적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학자, 정치 신학에서도 그 논의가 있어요. 정치 신학에서도 있고요. 정치 철학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제3세계 종교 부흥. 이것도 뭐 아주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게 결국 종교가 시장화, 상품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상품화되고, 상품화돼서 서로 경쟁하니까 자연스럽게 경쟁 때문에 종교가 부흥한다. 활력을 얻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종교 시장 이론인데. 그 다음에 과거의 종교성이 더 강했다는 증거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종교 황금기가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사회적 신화에 불과하다. 이거 찰스 테일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찰스 테일러가 또 비판을 하는데, 이거
보존적 세속화론은 세속 자유주의적 승리주의 아니냐. 이거는 기독교 승리주의의 반대. 기독교 승리주의의 반. 똑같이 이제 똑같은 거죠, 사실. 기독교 승리주의.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원천이 이미 그 구별되지 않을 방식으로 굉장히 서구 유럽 속으로 아까 문화신학하고 같은 거예요.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별되죠. 이거 뭐 이거를 이제 거기에서 종교적이지 않은 것만 보이지만 겉으로는 이게 구별해내기 굉장히 어렵다. 이미 하나 서구 문명 자체가 그냥 기독교랑 결부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구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속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화 과정 속에서도 소외되었던 여러 요소들이 종교 공동체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화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속화는 역사의 필연적 경향이 아니라 단지 역사에 부과한 계몽주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그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이게 있었는데 몰라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그 세속화 개념 자체를 이데올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 허구적 개념에 거의 가깝게 보는 거죠. 물론 이데올로기가 꼭 허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라는 것도 또 버리면 또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종교는 쇠퇴가 아니라 그냥 역할이 변한 것 뿐이다. 아니면 위치가 바뀐 것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역이 분리가 되면서 종교는 어떤 종교적인 것의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학에서 하지 못하는 거, 심리학에서 하지 못하는 거, 사회과학에서 하지 못하는 거, 경제에서 하지 못하는 어떠한 잉여 남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이 남는 부분들이 더 이 남는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세속화된다는 건 각 분화되고 그 분화된 영역들이 전문화를 얻는데 그 전문화된다는 건 뭐예요?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면 각 영역들이 좁아지고 작아지면 남는 잉여 영역들이 많아지죠. 그 남는 잉여 영역들에 대한 욕망, 욕구, 필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종교성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에르비에 레자라고 하는 학자가 그 영성의 본질적인 욕망들은 그 세속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거기서 설명하지 못하고 거기서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들 때문에 종교성이 더 종교가 부흥한다 이렇게 봅니다.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종교가 감소한 게 아니라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반동으로 종교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탈세속화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탈세속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지만 가면요. 이 뒤에 사실 3번 이후부터는 사실 다음 시간에 해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나 탈세속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속화 패러다임의 위기. 이제 이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이 그 비판들에 의해서 발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3세의 종교가 막 부흥하고 제3세계 오순절 운동, 캐리스마틱 운동이 부흥하고, 뭐 이런 것들, 이슬람도 뭐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속화 이론 자체가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정되고 변형된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뭐 신세속화론이라 그래서 점진적 쇠퇴, 쇠퇴는 쇠퇴인데 점진적으로 쇠퇴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세속화 이론하고 탈세속화 이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조화시킬까 하는 논의들이 나와요. 뭐 차벨스라고 하는 종교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거시와 미시 개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것 같죠. 사사화가 되는 거죠. 개인의 종교성을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이 개인의 종교성이 굉장히 내면적 종교성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밖으로 분출됩니다. 분출돼서 사회를 바꿔요. 그게 변질법적으로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세속화와 탈세속화 이론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최근의 작업인데 저도 이 부분은 뭐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 잘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 탈세속화 이론의 핵심은 근대화와 세속화를 구분합니다. 아예 분리해서 봅니다. 다른 거죠. 근대화와 세속화를 다른 걸로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세속화는 분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그러면 종교적 종교의 개념이 또 문제가 됩니다. 세속화는 그 분석 수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석 수준을 어디다 둘 거냐, 개인에게 둘 거냐, 사회에게 둘 거냐, 어떤 다른 뭐 문화적 층위에 둘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세속화론의 대표적인 주장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사사화가 있고요. 2-1번 사사화, 그 다음에 공적 종교론, 2-3번에 공적 종교론이 있고, 2-4번에 종교 시장 이론이 있고, 2-4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2-5에 후기 세속 사회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범주가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후기 세속 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종교 사역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사회 철학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세속화론은 사사화를 인정한 하나 이론이 있어요. 그냥 사사화만 인정해요. 다른 건 인정 안 해요. 다른 건 다 인정 안 해요. 사사화만 인정 안 해요. 개인화, 개별적인 내면의 종교가 됐다 라는 차원, 그 차원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차원의 세속화를 부정합니다.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주관적 차원의 세속화는 부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부정하지만 예를 들면 제도 종교가 사회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해석의 독점권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뭔가 해설을 할 수 있죠. 그럼 그건 원어부대 어느 그 중에 하나지 무슨 그것이 절대적 특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성이나 종교적 욕구 약화에 의문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사사화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성 자체가 없어졌냐 이거는 좀 의문이죠. 개인의 종교성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약간 본질론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본질주의가 있고 또 기능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종교성은 여기 나왔네요. 제가 쓴 인류학적 상수, 그러니까 인간학적 혹은 인류학적인 상수다. 정치신학적으로 이 종교성이라는 게 귀한한 게 아니다. 귀한한 게 아니고 잠재된 혹은 자연화된 종교적인 것이 그냥 다시 재부상, 수면 아래 있다 그냥 재부상한 것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세속화는 처음부터 종교가 정치, 사회, 문화 속으로 내재화, 침투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문화종교라고 하고 혹은 종교의 문화적 산포다. 종교가 문화 속으로 들어간 거고 어떤 학자는 이걸 적대적인 인수합병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재밌어하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적대적인 인수합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셸던 월린 같은 정치 철학자는 개혁파 신학 속에 세속 정치적 개념들이 보존됐다. 그래서 애초에 종교와 세속 간에 완전한 분리는 없었다. 서로가 서로를 약간 이제 이렇게 감싸는 형태는 있죠. 세속 속에 종교가 들어있고 종교 속에 세속이 들어있고 막 이렇게 그런 건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완전히 분리되지 없었다. 분리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화와 관련해서 개인적 주관적으로만 이제 종교성이 축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욕망, 영적인 것에 대한 욕구들을 더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종교가 귀환을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제도 종교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의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대체 종교. 대체 종교라는 건 유사 종교 이런 것들 다 말해요. 예를 들면 스포츠. 대표적인 게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열광하잖아요. 스포츠 가면 리추얼을 하죠. 그리고 스포츠 가면 상징이 있죠. 거기에 몰입하죠. 막 우리 팀이 지면 막 분노하죠. 그게 다 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종교가 귀환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좀 다른 형태로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형태로 귀환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 종교 아까 스포츠도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를 자아 종교라고 하죠. 보통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을 자아 종교,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믿음, 자기 개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교로는 자아 종교로 표현하는데
이거 이제 다른 문화사학적 담론에서는 자기개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신자유주의하고 연동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본주의에 적합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자기개발이라고 보는데, 이 자기개발론하고 영성의 추구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성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자기개발 하는 것도 그 자기개발도 굉장히 자아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공적 종교론이 있습니다. 종교 공적 종교론, public religion, 그냥 public religion, 공공 종교론. 이건 이제 호세 카사노바라는 이제 학자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이론이죠. 이게 이제 공적 종교론이 공공 신학에서 가장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하버마스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사사와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사회적 후퇴, 분화론을 기각합니다. 이 호세 카사노바는 사사와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사회적 후퇴했다고 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적인 자기 이해를 갖고 있어요. 또 공공성에 대한 자기 이해, 사회 교리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사회 윤리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단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종교는 많지 않아요. 예.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죠. 사회성이 없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사회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불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승불교 같은 게 우리 흔히 아는 상식에서는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종교로 이제 이해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연구하는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불교, 제가 이제 답사를 가서 이제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불교도 공적 종교로서 자기 이해를 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도 아니죠.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 불교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고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 자체가 그 자기의 교리를 발전시키면서 사회적 실천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회적 행위자로서 공공의 장에 재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이 제도적 분리가 사실 세속화인데, 제도적 분리가 이제 세속화의 한 측면이죠. 근데 이 제도적 분리가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이 학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의 정치화를 추동했다. 분리가 됐으니까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그 자체로도 사실 전체주의적인 거겠지만,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분리된 영역에서 이제 다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정치적이지만 본격적으로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카사노바는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정치적 행위예요. 현대사회에서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그 자체 행위를,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그냥 같은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종교의 고유의 본질적인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교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에서 보편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가 특수 이익을 쫓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종교는 이데올로기적 정치 행위를 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약간 얘기해요. 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죠.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카사노바의 공적 종교론에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담론 모델과 투쟁 모델이 있는데,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델과 부분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종교 시장 이론이 있습니다. 종교 시장 이론은, 여기서도 전제가 있어요. 종교 시장 이론의 전제는 종교적 수요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수요는 잠재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수요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수요는 항상 있어요.
그게 지금 뭐예요? 종교적이고 없고 그 자체는 항상 종교성이라는 건 사람들 다 있고 그 추구하는 바는 다 있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불러내냐 하는 게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생산자, 그러니까 종교 생산자,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 그다음에 제도 종교의 뭐 관계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종교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또 뭐 홍보 마케팅하니까 좀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만 하여튼 혁신하고 좋은 의미로 혁신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쟁하는 거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이 하나의 종교의 활성화,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종교 상황이 오히려 종교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다종교 상황은 피터 보건은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데 다종교 상황 때문에 종교가 종교성이 없어진다라고 보는데 이 종교 시장 이런 것들은 피터 보건의 논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해요. 그래서 다른 뭐 함정 선택 이론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종교가 사람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선택 자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서 다원화와 경쟁을 긍정하고 해야 되고요. 그럼 유럽은 왜 종교가 쇠퇴했냐? 이거는 뭐냐면 걔네들은 뭐 종교성 감소한 게 아니야. 종교성 그대로 있는데 그 종교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규제하거나 그 다음에 종교가 독점하거나 경쟁이 부재하면 종교가 사그라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거 발레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종교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담론이 바로 교회 성장학입니다. 로버트 슐러의 교회 성장학. 근데 종교 시장 이론을, 시장 상황을 굉장히 뭐랄까, 잘 활용한 거죠. 거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건 이제 같이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종교 시장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걸 잘 이용해서 잘 극복하고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성장학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시장 이론은 종교의 활력이 다원화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비판이 되는 게 종교 시장 상황 자체가 된 것 자체가 이미 세속화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니네가 종교 시장 상황이 된 거지 세속화 안 되면 어떻게 종교 시장 상황이 되냐 이렇게 해서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합리적 선택 이론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종교를 선택한다는 게 어떻게 개인의 그 물론 이 사사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됐어요. 세속화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선택하는 게 어딨냐. 전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게 어딨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슬람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태어날 때 선택했나요? 내가 태어나서 종교 엄마 아빠 따라갔잖아요. 나중에 선택할 수는 있어. 그러나 선택의 바운더리가 제한이 있죠. 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까지이며 내가 처음에 가진 종교가 어느 종교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개신교인이 개종을 한다고 해도 뭐 기껏해야 캐톨릭 아니면 성공해? 뭐 다른 종교로 다 완전히 가는 건 많지는 않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너의 전적인 자유냐 그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기 세속사회 포스트 세큐럴 소사이어티. 이거는 뭐냐면 세속사회의 이후에 오는 세속사회다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후기 세속, 세속 이후의 세속. 그래서 이 후기 세속의 종교의 귀환이라고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러면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그냥 막 전적으로 뭐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 막 그렇게 오느냐 그거는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이론이 이미 이게 이제 일반 이론이라고 했는데 표준 모델 이것이 이제 깨졌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뭐 이란의 종교혁명 같은 건 예외잖아요. 이란의 종교혁명, 이란의 이슬람혁명이 와가지고 진짜 종교사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아까 세속화 가역적인 것 같이 보이죠. 예.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보면 그 내면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많은 학자들이 또 얘기기도 하고 현대 국가라는 것 자체가
세속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과 경험 사례를 어떻게 피칭 잘 맞추느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어떨 때 경험 사례도 좀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걸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과 경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기 세속 사회가 그러면은 이 변화된 시대의 특성이냐, 그러니까 후기 세속 사회라는 게 현상적으로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론이냐라는 논쟁이 있어요. 이게 하버마스가 이 논쟁에서 여기서 이제 주로 후자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변화된 시대적 특성이기도 하면서 종교의 사회적 개입, 좀 세속화 과정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새로운 공론장을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사유나 행위의 방식이다. 후기 세속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묘사한 거냐, 아니면 이런 사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규범적인 거냐 라고 하는 이제 그 차이가 애매한데,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소개를 해드리면서 적절하게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속된 세속화의 환경 속에서도 종교 공동체가 존속하는 사실을 염두하고 종교를 주변부에 내려두지 않는 사회, 현상적으로 기술한 거죠. 이것은 단 이제 개신교 승리주의적 함의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버마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후기 세속 사회적 특징은 하버마스와 카사노바가 동시에 같이 얘기하는 건데, 세속화는 여전히 진행되어야 할 과정을 봅니다. 후기 세속 사회라고 해서 세속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는 여전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세속 국가의 자유주의 이념과 국교 분리도 철회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세속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종교 시민과 비종교 시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기세속사회 담론에서는 탈세속화는 약간 현상적인 이론에 가깝다면은 후기세속사회 이론에서는 좀 더 규범적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좀 얘기합니다. 세속국가와 사회 유지를 위한 의미 제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 왜 이 후기세속사회를 자꾸 얘기하냐면, 종교의 귀환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의 부흥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가 이 사회에서 의미를 잃어버려, 사회 자체가 세속화되면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종교가 여기에 의미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와 입법 활동에서 동기 유발의 가능성을 종교 혹은 종교 시민들에게 스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 사회 운동을 옛날부터 열심히 했죠. 에큐메니컬에서도 많이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요. 협력해서 공동의 적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동의 적은 폭력적이고 근본적인 병리적 종교, 병리적 종교와 병리적 이성, 그러니까 과학주의에 점철된 어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성, 이런 이성과 종교, 그러니까 병리적 종교와 병리적 이성 둘 다를 타파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데, 그 타파해야 되는 과정에서 종교와 세속이, 혹은 종교 시민과 세속이, 세속 시민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그 후기 세속 사회의 논의가 어떤 현상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냐면, 종교와 과학 기술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종교와 과학 기술이 충돌. 그러니까 단지 아까 이제 세속화론에서는 약간 종교 인구가 증가하고 약간 종교성이 증가하고 이런 차원을 얘기했잖아요. 종교 귀환이라는 게 이제 단지 그전 차원이 아니라 이 충돌의 차원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연대 의식이 사회가 약해지고 있다. 후기 지속 사회는 종교가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연대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그럼 약해지는 것의 치료제가 뭐예요? 종교예요. 정치적 연대 의식이 약해지고 정치 참여를 사람들이 잘 안 하고 하는데, 이거를 동기를 추동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보는 거냐면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공적 장에 등장하고 개입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종교사회학에서 연구하는 주제인데 이게 정교 유착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정치 종교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개념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개신교 근본주의의 세속화 및 현대성 거부. 그러니까 개신교 근본주의가 세속화랑 현대성을 거부하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계속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요. 세속 시민들이. 피드백을 하는 상황. 그래서 종교가 뭔가 말할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계몽주의적인 막 전통을 무시한 겁니다. 뭐, 그건 무시하고, 너는 그냥 공적 장에서 쫓아내버려. 이렇게. 너는 나랑 대화할 것도 없어. 가치도 없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종교에 대해서. 이게. 그게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다음에 종교 인구 증가와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네. 그 다음에 테러. 이 테러가 복잡한 양상이죠. 이거는 뭐, 테러는 뭐, 여러 가지 방식, 뭐, 민족 국가의 문제, 뭐, 문명의 문제, 뭐,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서구 사람들이 보기에 이걸 테러를 굉장히 종교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특히나, 특히나 서구 쪽에서 논평들은 너무나 종교적인 걸로 봐요. 뭐 히잡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슬람 관련된 건 너무나 다 종교적인 걸로만 봐요. 근데 그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서구와 자본주의 이런 문제들하고 결부가 다 돼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응인데 근대성, 서구 근대성에 대한 반응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문제로만 보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 보기에 테러라는 게 굉장히 종교적인 거고 그래서 이 종교 테러가 막 나타나는 것도 막 종교의 부흥의 현상으로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쟁점이죠. 이거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 그러니까 종교 무슨 현상이냐면 후기 종교가 부흥한 귀환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의 원인은 뭐냐? 왜 이 지금 탈세속화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반동 차원인데 반동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날 지금 탈세속화가 된 것 같고 종교가 부흥하는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제가 그 국내외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면요. 그냥 뭐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거는 뭐 도구적 합리성, 근대성의 위기 한마디로 근대성의 위기, 예. 근대성에 대한 저항 이거다 그런 거고 병리적인 현상들, 과학기술의 불명료성, 불명료하니까 과학기술이 불확실해지죠. 원래 예측 가능하고 확실해야 우연성이 주니까 종교를 안 믿는데 이게 불확실해지죠 점점. 그게 이제 위험 사회 같은 단어이 거거든요. 울리베이에게는 리스크가 커져, 불안해져. 그게 뭐예요? 자꾸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 아까 에르비엘 제가 얘기했듯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니까 종교가 더 요청되는 거야. 그 윤리의 문제도 발생하고 해결해줘야 돼. 그 설명해줘야 되는데 해결해줄 수가 없어. 현대사회의 어떤 비종교적 세속적 담론들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생활세계가 심리나 이거 타고마스 얘기죠. 생활세계가 체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러니까 이 생활세계에 사람들 간의 개인적인 교분, 인격적인 관계들이 없어지는데 이 인격적이고 교분, 이 사회 연대, 이 어떤 끈끈함, 친분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종교 이렇게 보는 거야. 뭐 그다음에 이거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종교적 신념을 가진 행위자들이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야. 정체성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인정 동기를 추동하고 인정투쟁, 인정을 받고자 하고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이제 종교는 정체성 위협에 대응하는 인정투쟁의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종교가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정, 종교가 부흥하는 이유가 그것이 종교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종교가 사람들,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도구자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세워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례가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 정체성 위협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일 수도 있고 어떤 그죠? 비서구적 정체성
그 아랍 쪽에 그쪽 나름의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체성을 위협하는데 그 위협하는 자원으로 종교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게 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혐오 운동, 혐오 뭐 이렇게 뭐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도 밖에서 이제 혐오 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걸 여기기 때문에 종교를 정체성의 자원, 물론 본인이 있기도 하죠. 이제 그런 차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 방어 개념, 문화적 저항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 어떤 서구 자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게 글로벌 자본주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화, 자본의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가 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침해를 받는 어떤 정체성들이 이걸 문화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동성애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고유의 자기 한국의 문화 있잖아요. 고유의 한국의 뭐 정서. 그 정서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제 종교가 자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본주의 문제, 이게 때. 뭐 같은 얘기죠, 다. 그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과 관료제가 팽배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대성이 약화되고 그 연대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럼 7페이지 딱 이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런데 이 종교의 재후부 부흥 현상은 하나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 관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적 방어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종교가 부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슬람이 서구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야. 아랍의 문화, 어떤 문화고 국가고 그것들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이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효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종교 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네오콘, 뭐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이쪽에 종교 야합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뭐 야합으로 보면 너무 그건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고 너무 좀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종교 정치,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서 정치 세력들이 그거를 정치화하는 거예요.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종교도 역시 정치를 이용합니다. 그런 이용의 효과가 마치 종교가 부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셔널리즘과 종교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항, 민족적, 지방적 저항, 민족적, 문화적 저항이 증가하는 거. 이거 저항이 증가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구 세속, 서구의 문명,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침해를 하니까 어떤 기존의 정체성과 삶을 파괴하니까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종교를 가지고서 이제 저항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종교 자체의 부흥이냐에 말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짧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종교의 재등장, 한국 개신교의 경우를 좀 얘기하고 한국 케이스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의 사회 참여나 공론장 개입의 방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유형들, 이건 이제 역사적 유형들 제가 다 일별할 수는 없고 이론적으로 어떤 유형들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하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